개운하고 좋아. 아이 기러기 형님. 에? 아이고 이제 때 좀 자 좀 이세요. 까마귀가 친구하자 그러겠네. 친구 맞아. 까마귀 친구 기러기. 아이고 까마귀 소리고. 가만 있어봐. 기러기는 어떻게 울더라? 기러기? 여보 마누라 이렇게 울지. 아유 형님 진짜. 과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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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과장님! 아, 과장님! 안녕하십니까? 아 예 안녕하세요. 아 좀 일어나세요. 아 불편하게 진짜. 누구셔? 아 저기 제 윗집으로 이사 온 우리 회사 이대리인데 나보다 다섯 살이 많아요. 인사드려요 저기 우리 옆집 기러기 형님. 아, 예. 이 과장님의 형님이라면 저에게 더 큰 형님이나 다름없습니다. 예? 더 큰 형님 절반하십시오. 나한테는 안 이러셔도 돼. 일어나세요. 불편하게 진짜. 아 과장님 어떻게 지난밤 저희 가족으로 말미암아 층간소음 없었습니까? 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. 앞으로도 제 처와 장녀와 자녀는 거실을 다닐 때도 항상 낮은 포복으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뭐 낮은 포복으로 다녀요. 뭐예요 이게? 아 이게 무정기입니다. 혹시나 저를 부르실 일이 있다면 이 무정기 호출만 하시면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. 아 왜 이렇게 많아요? 제 처와 장녀와 자녀가 함께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됐어요 됐어요 좀 들어가세요 좀. 알겠습니다. 아유. 들어갈 때도 낮은 포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 진짜 이러지 말라니까. 아이고, 아유 진짜 잘 아유. 들어가. 아이고 저 이대리인지 뭔지도 좀 먹고 살라고 고생 많네. 아이고 참. 아이고 여보 그 반찬 좀 더 하고 그 거실 바닥도 닦고 그 욕실 청소까지 싹 다 했어 내가. 이제 베란다만 하면 돼요. 야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아 저 그게요 이번에 직장 관두고 그냥 전업주부 하기로 했거든요. 이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? 왜 적성에 맞아? 에이 그 사내 놈이 때라 이놈아 때. 에이 그 어 때긴 뭘 때요? 눈곱 때라고 눈곱. 뭘 생각한 거야? 아니 저 나도 저 설거지하러 들어가야 되겠다. 수고해. 네 들어가세요. 아이 내 거에 손대지 말라니까 진짜 짜증나게. 아유 그 보던 책 좀 치웠다고 더럽게 따박따박 했었네. 내 거에 누가 손대는 거 싫어한다고. 아이고 드르브라 내가 이런 밴댕이 소갈 딱지랑 결혼을 해갖고 무슨 재미를 보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형수님 아 머리에 이렇게 뭘 묻히고. 아유 아, 아이고 왜 그래요. 뭐 머리 묻어서 떼준 건데. 내 거에 누가 손대는 거 싫어한다고. 달리 어머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네요. 몰랐어? 당신은 내 인생의 복권이다. 달링 제가 저녁 맛있게 해드릴게요. 야 복권 그렇게 좋으세요? 안 맞아. 평생 안 맞아. 꽝이다 꽝. 야, 안, 들어, 안 들어갔어. 꽝. 아니 아니 그거 뭐, 안 그게... 맞아. 어? 아니 아니 안 맞아. 잘 맞네. 내 이럴 줄 알았다. 아우 진짜. 아이고 가만 있어보자. 이 장모님이 주신 그 반찬통을 얻어 놓나. 기러기 형님 뭐 어디 가시게요? 아이 마누라 보고 싶어서 처갓댁 좀 갈라고. 아니 뭐 형수님 오셨어요? 아니 장모님이랑 우리 마누랑 똑같이 생겼거든. 가만 있어봐. 어이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네. 야 장모님 아 나 이제 내려갈라 그랬는데 아이고 거기는 엄청 추운가 보네. 입김이 그냥 허옇게 나오시네. 아 담배 펴요. 아니 담배를 왜 펴. 장인어른 때문에 속상해서. 아니 왜 장인어른이 담배를 안 끊어. 아니 그냥 두 분 다 담배 끊으셔. 내가 저 장모님 고기 좋아하니까 내가 삼겹살 좋은 놈으로다가 그냥 2억은 끊어갈게요. 예. 아유 뭘 사갖고 오지 마. 아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. 예. 아 한우 꽃등심. 아야 알았어 내가 그걸로 사갈게. 아이고 예예 예. 아이고 우리 장모님들 아이 고기는 삼겹살이 맛있는데. 아유 소고기가 맛있죠. 뭔 소리야 삼겹살이지. 에이 소고기가 훨씬 맛있죠. 아 형님이랑 나랑 이렇게 안 맞아. 안 맞긴 뭘 안 맞아. 잘 맞네. 에이 이거 잘 맞네. 아이, 저...